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NBA.com이 파이널 MVP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1위 스테픈 커리, 2위 제일런 브라운, 3위 제이슨 테이텀, 4위 클레이 탐슨, 5위 앤드류 위긴스 순입니다. 콜린 카워워드는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와 마이애미를 떠났던 전력을 들며 레이커스도 그렇게 떠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르브론이 레이커스를 떠날 거라 생각하시나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4월 5일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 후 단 한 번도 농구공을 던져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농구에 흥미가 떨어진 건가요? 도노반 미첼이 지미 버틀러와 트레이드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네요. 미첼의 나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검증된 버틀러는 데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뉴올리언즈에서 계속 뛰고 싶다고 밝힌 자이언 윌리엄슨이 이번 여름 구단과 182밀리언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자모란트도 186밀리언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하며 만약 다음 시즌 올 NBA 팀에 들거나 MVP를 타게 된다면 그 규모는 223밀리언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존 홀과 러셀 웨스트브룩의 마트레이드 소식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시카고가 루디 고베어 영입에 관심 있고 이 때문에 니콜라 부세비치가 팀을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트레이드 시장에서 시카고가 적극적이지 않고 부세비치 본인도 팀에 남고 싶어 한다고 하는군요. 또한 시카고는 뉴욕 빅맨 미첼 로빈슨 영입에 관심 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자신이 감독직을 그만둘 때쯤 스테픈 커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할 거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